주 초반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초반에는 보온성이 느껴지는 상의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주 코디 키워드는 안녕하세요, 광자입니다. 다들 날씨가 요란했던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기상 출경 명령을 한 주 쉬었더니 날씨에 감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촉을 세워서 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아침 코디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기 위해 5월 마지막 주 날씨도 알아보면서 온도에 따른 코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5월 마지막 주 설 기준 최고 기온 22에서 27도, 최저 기온 14에서 15도로 주 초반에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하지만 요즘 느끼는 게 숫자가 다는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여름을 향해 가니까 비교적 낮은 기온임에도 한낮에는 많이 더울 수 있으니 주 초반에는 보온성이 느껴지는 상의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팔을 덮는 상의는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번 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아르르 흐르는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얇은 셔츠나 정말 얇은 자켓 정도는 저녁에는 가볍게 걸쳐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코디 키워드는 여름용 셔츠와 반팔티, 그리고 에딩에 정말 정말 얇은 자켓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5월 마지막 주 코디를 해볼까요? 내일인 월요일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근데 숫자가 보여주는 기온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기온이 선선하다고 해도 체감상 온도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하이 모두 여름에 포커스를 두고 반팔 반바지를 착용해봤는데, 대낮엔 가능할 수 있지만 저녁엔 또 싸늘한 게 이맘때쯤에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얇은, 정말 얇은 자켓을 활용해 주시면 더운 대낮에는 들고 다니며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저녁엔 다시 걸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켓 도저히 포기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막차 타는 심정으로 마지막 주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화요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가게 되어 이쯤 되면 아침 저녁 모두 활용해도 덥고 또 춥지 않을 반팔 셔츠를 착용해 주시면 좋은데, 이럴 줄 알고 저는 반팔 셔츠를 미리 구비해 놨습니다. 코디는 상하이 톤온톤으로 컬러를 자연스럽게 매치해 봤고, 포인트가 되는 슈즈로 전체적인 코디의 강약을 줘봤어요. 근데 반팔 셔츠를 맨살에 착용한다면 셔츠의 V라인 사이로 바람이 솔솔 들어와 저녁엔 추울 수 있어요. 이럴 땐 저처럼 이너를 활용해 주시면 저녁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V라인 사이로 보이는 티셔츠 레이어드로 심심찮은 포인트도 줄 수 있으니 반팔 셔츠 착용 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제는 금요일부터예요. 왜냐면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야말로 초여름 날씨죠. 27도 이상만 올라가면 너무 더워서 저는 그냥 무지 반팔티만 착용해봤는데, 무지 반팔티를 착용할 때는 팔찌, 벨트, 안경 등 패션 잡다 아이템들을 활용해주시면 슴슴한 여백을 알차게 메울 수 있어요. 저는 이날따라 유독 장식적인 디테일에 꽂혀 배지까지 활용해서 더운 날씨를 대비한 알찬 무지티 코디를 연출해봤네요. 돌아올 이번 한 주만 지나면 벌써 6월이에요 벌써 2020년의 반이 지나가게 되는데, 올해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 반 이상 달성하셨나요? 저는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만명이에요 고로 아직 반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6월을 반환점 삼아 더 빡세게 달려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디는 제가 매주 책임질 테니 하는 일에만 집중하셔서 2020년 같이 파이팅해요. 그럼 오늘도 길게 잡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